농번기를 맞아 여군 장병들도 농촌 일손돕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육군본부 여군단 장병들은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에서 천하평야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공단 명예 여자예비군 중대가 여군훈련소에 일일 입소 훈련을 받았습니다. 덕수궁 내에 있던 국립박물관이 경복궁 내에 신축한 새 박물관으로 이사합니다. 국립박물관 이전 문화재 1호로 새 집에 옮겨지는 고려시대 이 철불 좌상은 높이 2.8m, 무게 8톤가량으로 우리나라 철불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경복궁 국립박물관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개관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합동 서도전이 국립공보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문화교류협회가 마련한 이 서도전에는 48점의 일본 작품과 18점의 중국 작품 그리고 30점의 우리나라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어머니들이 밥주걱을 들고 모인 새마을 식생활 개선대회. 대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온 국민이 하루에 한 끼 분식하고 이할 이상 혼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청룡기쟁탈 제27회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서울의 중앙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운동장 야구장을 빈틈없이 메운 약 3만 5천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결승전에서 중앙고등학교는 강호 경북고등학교를 4-1로 물리치고 청룡기를 차지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와 그가 속해 있는 브라질의 산토스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펠레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축구는 잘한다고 알고 있으며 많은 국제 경기와 좋은 코치를 가진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과 산토스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관중들은 펠레 선수의 뛰어난 플레이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날 산토스팀은 우리나라 상비군의 선방으로 3-2로 신승했습니다. 전반전에서 한 점밖에 얻지 못한 산토스팀이 후반에 들어 헬레 문전 슈팅 등 두 점을 더 보탰습니다. 그러나 후반 24분과 26분에 차범근 이회택 선수의 잇따른 골인으로 서울운동장에 모인 4만 관중을 열광케 했습니다. 가난한 내 마을을 충북 제1의 부촌으로 발전시킨 산업의 역군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함암리에 사는 이동호 씨는 논밭에만 매달려서는 발전이 없음을 깨닫고 비유구단지를 조성해서 연간 1,500만원이라는 높은 소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동호 씨는 이 공로로 올해 5.16 민족상 산업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어선을 비롯한 각종 어구를 개량함으로써 어백구를 올리는 데 힘쓴 부산의 한규철 씨입니다.
한규철 씨는 올해 5.16 민족상 산업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리농사는 예년에 볼 수 없던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밀농사까지 합해서 1,750만 섬의 풍작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학생, 새마을 주민들은 협동으로 보리배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발잡은 직지심경의 또 하나의 목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자본 직지심경이 파리에서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로 공인되었습니다.